자, 여러분, 시험 잘 봤어요? 어쨌건 뭐 구평 수능 아니니까, 그랬지? 수능 아니니까, 잘 봤다고 너무 교만할 것도 없고, 또 혹시 너무 못 봤더라고 또 너무 좌절할 것도 없고, 그치? 아직 우리한테 약 70여일이나 남아있어. 절대 짧은 시간 아니니까, 그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잘 준비하면 대박 날 거야. 알았어? 그래서 열심히 잘 하고 너무 흔들리지 말고 지금 보니까 뭐그 결과 때문에 뭐 만약에 좀잘본 사람들은 또뭐 신났는데 또못본 사람들은 또막막 난리가 났어요 그냥. 그래서 뭐막뭐 계속 뭐 저한테도 카톡으로 문자로 뭐 전화 좀 하자고 자꾸 이러는데 진짜 카톡 무진장 와가지고 제가 지금 막 감당이 안 되네. 그래서 제가 지금 답장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저기 열심히 해요. 알았어? 구평이 절대 수능 아니니까. 알았어? 자, 그러면 난이도는 좀 어땠던 것 같아? 저뭐 쉬웠어? 이러면 또 여러분 빡치는 사람도 있으니까. 쉽지는 않, 그러니까 6평보단 쉬웠지, 그치? 우리 6월 모의평가 때는 조금 복잡하고 막 희한하고 막 어려운 개선들이 막 나왔는데, 9평은 어쨌건 그것보다는 좀 쉬웠던 것 같아, 그치? 계산도 조금 깔끔했고, 그치? 뭐 6평처럼 막 복잡하고 여러분 막토 나오는 계산은 그렇게 많진 않았던 것 같아요. 선생님 쭉 풀어보면서 느낀 건, 그쵸?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알수 있는 또건 뭐냐면, 여러분도 알겠지만 6평 끝나자마자 또 뭐라 그랬냐, 막. 무슨 복잡한 계산이 이제 이번 수능의 트렌드가 됐다느니 뭐니. 9평도 안 그러죠. 그러니까 옛날에도 한번 그런 적 있다 그랬잖아. 옛날에도 한번 6평 때 21번이 엄청 쉽게 나왔어. 그러더니 29, 30이 완전 어렵게 나왔어.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킬러가 21, 30이 시대는 끝났다. 이제 29, 30이 킬러다 막 이러더니 9평 가니까 다시 또 21, 30이 어려워지니까 다시 또 21, 30이 어렵다. 그러니까 뭐 너무 그거 가지고 막 이건 아니었던 것 같아. 어찌 됐건 그러나 이제 요 기준은 조금 6평과 9평이 똑같은 걸 따져보자면 그래도 21번, 30번, 29번인 킬러 문제가 그래도 좀 할만했다. 그쵸? 뭐요 정도. 옛날에는 21, 30이 진짜 완전 토 나오고 나머지 문제가 열나 쉽게 나왔다면 이번에는 약간 비킬러, 준킬러 같은 게 조금은 그래도 이제 여러분 그래도 좀 공부할 수 있게 어느 정도 조금은 난이도가 올라갔다면 반대로 21, 29, 30이 좀 쉬워졌다. 그쵸? 특히 29번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말하면 또 뭐라고 할것 같은데 29번은 할수 있어요, 여러분. 남은 기간 열심히 하면 누구든지 할수 있어. 알았어? 그래서 그렇게 한번 좀 얘기하면 될것 같다. 그럼 문제를 한번 좀 풀어봅시다. 알았죠? 특히 21번부터 먼저 좀 가보자. 21. 21. 21 봤어? 뭐 이번 시험에서 제일 어려웠던 문제 뭐예요? 라고 하면은 선생님 생각엔 21번 아니었나? 그치? 21번 문제가 그래도 30번보다 오히려 더 어려웠던 것 같아. 30번 문제는 사실 딱 그냥 정형화된 문제였지. 그냥 딱 기출 문제에서 많이 봤던 패턴이고, 그냥 우리가 공부했었던 그래 좀 익숙했다면, 21번은 여러분 좀 익숙하지가 않았지. 그치? 익숙하진 않았어. 그러나, 내가 아직 확인은 안 해봤는데 아마 정답률은 생각보다 꽤 높을 거야. 일단 뭐 객관식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, 정답률은 아마 요게 이제 때려 맞추면 또 때려 맞춰지거든요. 미리 한번 잠깐 봐봐. 보면, 0이 아닌 세 정수 L, M, N에 대하여 그랬지. 그치? 그럼 여기 봐. 먼저, L, M, N이 뭐야? 0이 아닌 세 정수야. 그쵸? 얘는 뭐라고요? 정수야, 정수. 0은 안 되고, 0은 아니. 0은 되면 안 되는 정수야. 그치? 그리고, 뭐래? 절대값, 아이고. L 더하기, 절대값 M 더하기, 절대값 N이 몇보다 작거나 같아? 10보다 작거나 같고. 맞아요? 여기 뭐 들어갈 수 있는 값이 그렇게 많지 않아. 그쵸? 적당해요. 이렇게 있고. 그리고 사실 구하는 걸로 쭉 내려가 볼까, 바로? 구하는 걸 봐봐. 뭐라고 돼 있니? 만족시킬 때, 인테그랄 0에서부터 2분의 3파이 fx dx. 아, 요 정적분한 값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l 플러스 2m 플러스 3n의 값이 뭐예요? 그랬어. 여기 봐. l 플러스 2m 플러스 3n의 값이 뭐예요? 이거죠. 맞니? 구하는 게 요거야. 그러니까 조금 뭐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정수 조건도 있고, 그 다음에 요거 더했는데 10보다 작거나 같고, 그 다음에 나한테 구하라는 값이 요건데, 여기 마이너스가 있어, 없어? 마이너스도 없어. 다 더했어, 그냥. 그쵸? 그러니까 이게 사실 대충 이렇게, 그리고 또 답도 봐봐.
뭐 12, 13, 14, 15, 16, 뭐 아주 간단해요. 예,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안 풀어도 막 퍽퍽 이렇게 나와. 알았어? 예, 조금 그래서 아마 정답률이 그날 막 정신없이 이러다가 어? 하고 나온 사람들이 좀 있었을 것 같더라고. 느낌은 알았지? 자. 어쨌건 이제 한번 지금부터 풀어볼 건데. 근데 사실 선생님이 이걸 두 가지로 한번 풀어봤었는데, 먼저 첫 번째, 그냥 정석풀이 딱말 그대로 요거에 그냥 제대로 된 풀이대로 풀면 풀이가 어마막지하더라고.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제 부등식의 영역을 좀 써야 되거든. 요거 있다 보니까 부등식의 영역을 써가지고 우리가 수학 원에서 배웠던 부등식의 영역으로 범위를 찾아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좁혀가가지고 정수 조건까지 집어넣어서 풀면 되는데, 그렇게 풀면 내 생각에 내가 풀면서 뭘 느꼈냐면, 이렇게 풀면은 근데 이거 푸는 데만 몇십 분이야. 이렇게 이게 시간 내에 풀수 있나?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. 그래서 그냥 조금 말도 안 되는 소리긴 하지만, 그래서 이렇게 정수 조건으로 줘서 대충 때려 맞추라는 얘기인가? 예, 그건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. 하여튼 그런 오락가락한 마음이 들었어요. 알았죠? 예, 그럼 지금부터 한번 좀 풀어볼게요. 잘 보세요. 자, 어쨌건 정수고 이런 범위가 딱 있대요. 맞아요? 이렇게 딱 들어가고, 그다음 이걸 만족한다. 그다음 0에서부터 2분의 3파이에서 정의된 연속함수 f(x)가,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죠. 무슨 함수래요? 연속함수. 밑줄 그어놔야겠지, 그치? 연속함수. 0에서부터 2분의 파이에서 정의된 연속함수 f(x). 다 붙어있단 얘기야, 그치? 연속함수 f(x)가 f0은 0이고, 0 넣으면 0 뜬대요. 그 다음에 또 뭐래요? 2분의 3파이. 2분의 3파이 집어넣으면 1 뜬대요. 맞습니까? 오케이? 요렇대요. 자, 그리고 밑에다 나한테 뭘 줬어? 어머, 경우함수를 줬네. 자, f 프라임 x가 어떻다고 줬냐면 l 코사인 x, 그렇지? 그 다음에 m 코사인 x, 그 다음에 n 코사인 x, 맞죠? 이렇게 돼 있다. 그리고 얘는 범위가 0에서부터 2분의 파이, 그 다음에 2분의 파이부터, 그 다음에 파이, 그 다음에 파이부터 2분의 3파이. 맞아요? 이거 종종 뭐 여기 왜 이퀄 없어요?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는데, 원래 우리 도함수 써줄 때는, 도함수 쓸 때는 경계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보통은 이퀄을 안 써줘. 알았어? 이렇게 딱돼 있어. 자, 여기까지 해갔지? 여기까지 했어. 자, 그럴 때 어쩌고저쩌고. 잠깐,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해보자. 이봐. 자, fx가 연속함수라 했으니까 당연히 뭐 해야 될것 같아? 적분해볼게요. 알았죠? 그럼 적분하면 fx는, 자, 저거 뭐가 돼요? L sin x. 맞아? 근데 뒤에 모르니까 C1 써도 괜찮을까? 됐지? 그 다음 밑에 건 M sin x. 그 다음 플러스 C2. 괜찮아요? 자, 밑에 것도 N sin x 플러스 C3. 이렇게 하면 되겠다. 여기까지 가니? 그 다음에 범위는 0에서부터 2분의 파이. 그 다음 2분의 파이부터, 그 다음 어디? 파이. 그 다음 파이부터 어디? 2분의 3파인데, 요거 무슨 함수라 그랬어, 나한테? 연속함수, 그쵸? 그럼 당연히 여기 어떻게 돼요? 연결 쭉 이렇게 되겠지 뭐. 여기까지 갔어? 돼요?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라 그랬어? 아까 시작할 때 0에서부터 쭉 해서 2분의 3파이 그러면, 그치? 그럼 이렇게 딱 연결시킬 수 있겠다. 됩니까? 오케이? 그럼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. 연속함수가 다 붙어 있다 그랬으니까. 자, 이제 얘네들 한번 적분상수 한번 구해보자. 먼저 처음에 알려준 좋은 거 하나 있죠. F형의 몇이라 그랬어? 0. 맞아요? 이건 너무 쉽네. 여기다 0 넣으면 못 뜨는 거야? 0. 그치? 요 범위죠? 요 범위. 그럼 C1은 당연히 뭐야? 0. 됐지? 이건 날라갔고. 그 다음 또뭐 알려줬어? 2분의 3파이 집어넣으면 몇 뜬대요? 1. 맞아? 그럼 밑에다가 2분의 3파이 한번 넣어볼까? 사인 2분의 3파이 몇이야? 마이너스 1. 그리고 마이너스 n이네요. 근데 그럼 몇이 떠야 된대? 1. 조금은 좀 복잡하지만 C3는 뭐가 떠야 돼? 그렇지. M 플러스 1 이렇게 떠야겠다. 괜찮나요? 네, M 플러스 1. 그래야지 이게 마이너스 N 플러스 N 하고 1 나올 거 아니야. 괜찮지? 일단 여기까지. 오케이. 자, 그 다음 우리 누구 구해야 돼? C2 구해야겠죠? 그럼 C2 어떻게 구하느냐? 연속함수라며. 그럼 연결 지어야 될거 아니야? 자, 여기 파이 연결돼야 되겠죠? 여기다가 파이 한번 넣어볼까? 파이. 그럼 사인 파이 몇이야? 0. 그럼 뭐 나와? n 플러스 1. 여기다가도 마찬가지. 파이는 뭐 나와야 돼? 0. 그럼 뭐야? n 플러스 1. C2도 뭐라는 거 알았어? 오케이. n 플러스 1. 맞아? 이러고 넘어가지 마시고. 또! 2분의 파이, 2분의 파이도 어떻게 돼야 돼, 둘이?
연결돼야 되는 거 맞니? 그럼 여기다가 2분의 파이 집어넣어볼까? 사인 2분의 파이 뭐예요? 1. 그러니까 L 곱했으니까 뭐야? L. 돼요? 이것은 자 여기다가도 넣어볼게요.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뭐야? M 플러스 N 플러스 1. 됩니까? 이해가요? 오케이? 여기다가 M 플러스 N 플러스 1이잖아. 됐지? 자. 일단 우리 fx 완성시켰고 그치? fx 완성시켰고 그 다음에 하나 좀 얻어낸 거는 이거 이런 거 하나 얻어냈고 그 다음 적분상수 뭐 이런 거 다 써가지고 어쨌건 우리 여기식 완성시켰다. 됐어요? 여기까지는 하셨나요? 이거는 아마 차분하게 보면서 하나씩 하면 아마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. 네, 괜찮아요? 이제 여기까지 오케이 됐어. 자, 그 다음 구하는 게 뭐야? 그다음 구하는 게. 자, 보면 이럴 때 인테그랄 0에서부터 2분의 3파이 fx dx의 값이 최대가 되도록이야. 아이고, 일로 봐봐. 자, 뭐라고요? 이제 인테그랄 0에서부터 2분의 3파이까지 fx dx. 얘가 최대가 될 거래. 요 적분한 게 최대가 될 거래. 자, 당연히 여러분 얘 어떻게 해야 돼? 그치? 경우 나눠야겠지, 그치? 요거 상식이지? 자, 그럼 써볼까? 인테그랄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L sin x dx 더하기 인테그랄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M sin x 플러스 N 플러스 1 dx 더하기 인테그랄 파이에서부터 2분의 3파이까지 N sin x 플러스 N 플러스 1 dx 여기까지 되나요? 오케이. 자, 요거 맞죠? 됐죠? 이거 구하세요. 자, 뭐 이건 해보자. 할 수 있죠. 자, 요거. 자, 근데 여러분 알죠?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sin x 하면 몇이에요? 1. 그 정도는 좀 암기하라고 제가 개념할 때도 그렇고 적중백지할 때도 한번 써줬을 거야. 그치? 그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외우고 있어라. 그럼 얘는 당연히 뭐냐, 그냥. L, 그렇죠. L. 됐죠? L. 그 다음 더하기. 맞아? 그 다음 얘도 뭘까? M이겠죠? 근데 자, 요것도 적분한 다음에 파이 넣고 2분의 파이 넣어서 빼버리면 누구 나오게 될까? 2분의 파이만 남아버리죠. 그렇죠?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될까? 여기는 m 될 거고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가 플러스 n분의 1 2분의 파이 이렇게 써도 괜찮아? 왜냐면 요거 집어넣고 요거 집어넣어서 뺄 거니까 파이에서 2분의 파이 빼면 요걸 거 아니니? 그렇죠? 이렇게 바로 써도 괜찮죠? 오케이. 자, 그 다음 더하기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 적분 한번 볼까? n 괜찮아요? n 될 거고 요것도 적분해서 2분의 3 파이 집어넣고 파이 집어넣어서 빼버리게 되면 누구 남게 돼? 파이 남게 되겠지, 그치? 그러면 잠깐만 미안, 큰일 났다. 마이너스죠. 그러면 네, 됐죠? 마이너스, 그렇죠? 자, 그 다음에 여기다 넣어버리면 플러스 n분의 1 똑같아 2분의 파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. 이해 갑니까? 돼요? 그래서 요거 적분해서 다 이쁘게 정리한 것뿐이야. 여기까지 정리돼요? 따라와요? 오케이. 자, 됐어. 자, 그러면 이제 나 요거야. 요거. 요거를 갖다가 조금 한번 이쁘게 정리해보면 가만히 쳐다보니까 뭐 지울만한 게 없고 요거가 2분의 파이, 2분의 파이니까 파이로 합쳐지겠다. 그치? 그래서 다시 한번 얘를 딱 이쁘게 써보면 이렇게 쓰면 될까? 자, L 그 다음에 더하기 M 마이너스 N 더하기 M 플러스 1 파이. 아이고 길기도 길다. 됐죠? 이해가요? 오케이. 자, 그래서 일단 이거다. 됐어? 그럼 내가 이제 구하는 게 뭐야? 이거야. 아, 구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얘야. 그쵸? 근데 이것의 무슨 값? 최대값. 그쵸? 얘가 뭐가 돼야 돼? 최대가 돼야 돼. 최대가 될 때의 무슨 값? L값, M값, N값이야. 근데 너무 쫄지 마. L, M, N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기다 써볼까? 너무 저쪽이니까. 자, 두 가지 있어. 세 가지 있어. L은 n 플러스 n 플러스 1이에요. 아까 하나 구했죠? 또 시작할 때 저 앞에 써준 거 아직 안 쓴 거. 절대값 m 더하기 절대값 m 절대값 n은 몇보다 작거나 같아요? 10보다 작거나 같아요. 맞아? 그 다음 l, m, n은 뭐예요? 정수예요. 정수. 맞아? 정수인데 0은 되지 않는 정수. 괜찮지 요거? 이해갔지? 그럼 봐. 원래 이제 여기까지 푼 다음에 그 다음 풀이가 장난이 아닐 거야. 요거 부등식의 영역으로 대입해서 그래프 범위 찾아가지고 거기서 막 난리가 날 거야. 근데 미지수가 3개나 있지만 무슨 조건이 보이니?
정수 조건이 보이기 때문에 글쎄 좀 위험한 발언이지만 선생님 생각에 글쎄 이걸 낸 분도 이걸 정말로 그 정수 조건이 아니라 정말 부등식 영역으로 그래프까지 다 그려서 하나씩 계산해서 끝까지가 시간 너무 오래 걸리거든. 그래서 선생님 한번 해봤어. 그랬더니 이렇게 푼 사람도 은근 많을 거야. 잘 들어봐. 그래 일단 미지수의 개수를 좀 줄여보자. 잘 봐. L이 M 플러스 N이라 그랬죠. 그럼 뭐 이렇게 다 갈 거 없잖아. 먼저 얘부터 정리해 볼게. 얘 여기다 넣어볼까? 탕. L 자리에다가 요거 집어넣어보면 M이 몇 개니? 두 개가 되면서 2M 맞나요? 예. 그 다음에 N 팍팍 빼지고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면 뭐가 돼버려? 플러스 N 파이. 자, 정리된 거야. 파이 플러스 1 이렇게 정리되지. 이거 괜찮아? 아, 별얘기 아니야. L을 여기다 집어넣었다고. 퓨온 갖다 집어넣었다고. 괜찮아? 이거 집어넣어서 그럼 M 두 개 있고 N은 지워졌고 1 남았으니까 이거 전개하면 이렇게 되죠. 되시죠 여기까지? 오케이. 그럼 일단 미지수 하나 줄였다. 그 다음 조금 야매 같지만 들어봐. L을 여기다가도 집어넣어 볼게. 집어넣어보면 절대값 이렇게 되죠. 요거 요 자리에다 집어넣으면 괜찮나요 여기까지? 오케이? 그리고 다시 또 뭐라고? 정수. 잘 들어 지금부터. 이것의 무슨 값이야 우리 지금? 이게 최대가 되게 해달래. 맞죠? 이게 최대가 돼야 돼.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M과 N인데 얘가 최대가 돼야 돼. 그냥 상식적으로 여기 들어가는 거 양수일 것 같아, 음수일 것 같아. 그치? 음수 넣으면 이상하죠? 맞지? 여기 양수 넣어야 될 것 같지? 설명 이해가? 어차피 이거 절대값이거든 여기다. 괜찮아? 그 다음 좀 말도 안 돼. 바로 툭 나오더라고.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어. 잡아봐. 이거 10보다 작거나 같대. 자 지금부터 한번 얘기해보자. M, N, M 플러스 N 이렇게 있거든? 자 우리 그냥 여기 보니까 이게 다 더했기 때문에 이게 양수일 것 같아. 여기 뭐 들어가면 될 거 같니? 10보다 작거나 같은데. 근데 M, N은 정수야. 그럼 M 플러스 N이 몇이면 될까? 여기 4 집어넣어볼까? 이게 4라고 쳐봐. 4 더하기 1이 몇이야? 5. 요거 4라고 치면 선생님 왜 이거 아니 지금 양수라고 우리가 그냥 양수라고 가정해버린다면 어차피 정수인데 음수될 일 없거든. 죽었다 깨도 더해놨기 때문에 지금 최대값이니까 그러면 얘 몇이라고 보면 돼? 4라고 봐도 괜찮을까? 왜냐면 이걸 5라고 봐버리면 6 되고 이 자체가 5가 되니까 6, 5면 11이면 넘어가잖아. 그럼 얘가 몇이 되는 게 맞아? 4가 돼야지. 그래야지 5, 4, 그럼 9니까 10보다 작거나 같잖아. 10으로 못 맞춰줘 죽었다 깨도 정수기 때문에. 이해 갔어? 이거야. 그럼 여기까지 오케이.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이러네. 가만 보니까 아이고 잘 봐. 이걸 구할 건데 M 앞에는 몇을 곱했니? 2. N 앞에는 몇을 곱했어? 파이. 파이가 몇이야? 3.14. 얘가 최대값이 되려면 N 값이 졸라 커야 되네. 0은 되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둘을 찢어볼까? N은 몇이어야 돼? 3. 그렇지. M은 몇? 1. 이해가요? 맞아? 그 다음 아까 L 몇이라고? M 플러스 N 더하기 1이라고 맞아요? 네, 그럼 얘가 3 집어넣으면 몇이에요? 4. 그렇지. L은 몇? 4. 괜찮아? 네, 그래서 갖다 집어넣으면 다 5번 나와요. 알겠어? 멋있는 풀이죠. 너무 이상한 풀인가? 괜찮은 풀이 아닌가요? Shit. Oh my god. 자, L은 5. 큰일 뻔했어. 어쩐지 애들 표정이. 이러고 이제 이거 썼으면 어머나 세상에. 말도 안 돼. 이제 5. 미안해. 그치? 여기 4니까 여기다 4 더하기 1이니까 L이 5네. 그치? 그래서 얘를 이렇게 풀면 되더라. 그걸 같이 집어넣고 풀면 답 몇 번? 5번. 알겠어? 이렇게 푸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조금 점검할 건 정수 조건. 알겠죠? 네, 정수 조건. 그럼 최대 최소 물어보는 거니까. 근데 이제 다시 얘기하지만 이걸 제대로 풀면 집어넣어서 풀 건데 아마 뭐 해설지들이 나왔을래나 모르겠네. 해설지들이 막 돌겠죠? 네, 그럼 아마 뭐 해설지 어마막작이 길 거야. 어마막작이.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다 동일하게 선생님 볼 때 왔을 거고 여기까지는 왔을 거야. 똑같이 다 왔을 거고 이제 여기까지 온 다음에 여기서부터 풀이가 난리 나는 건데 이걸 집어넣고 막 그리고 절대값이니까 막
뭐 하다가 그냥 팍 펜 던지게 되는. 알았어요? 이렇게 일단 알아두시고, 알았어? 이 생각을 좀 해두시고, 그 다음에 그래도 그 해설지 같은 거 돌아다니는 거에서 한번 가서 점검은 한번 해봐요. 알았죠? 거기 보시면 아마 요거 정석으로 쭉 끝까지 아마 푼 게 아마 있을 거예요. 되시죠? 요거 이해가요? 잘 정리했고.